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CPU 쿨러를 교체해서 컴퓨터의 뜨거운 열을 줄이고 좀더 조용한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는 라이젠 2700X입니다. CPU 쿨러는 레이스 프리즘 쿨러고요. 근데 이 CPU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열이 꽤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면 이 쿨러도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더 커지는데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음도 많이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조용한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PU 쿨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새로 구입한 CPU 쿨러는 그랜드 마초 RT라는 쿨러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트싱크고요. 이거는 쿨링팬.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고정 나사와 볼트, 고정판들. 이렇게 부품이 많은 이유는 AMD CPU, 인텔 CPU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네요. 먼저 히터싱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 크기 때문에 설치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쿨러의 높이가 15.9cm입니다. 16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케이스의 높이, 여유 공간이 16cm는 돼야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15cm고요. 세로의 길이가 12cm입니다. 크기가 큰 쿨러를 살 때는 사용하는 케이스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해볼게요. 먼저 원래 사용하던 CPU 쿨러를 제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 위에 레버가 있으니까요. 당기고 CPU 걸쇠를 풀고 그 다음에 CPU 쿨링 팬 전원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인보드에 CPU 쿨러를 걸수 있는 이 플라스틱 핀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거할게요. 플라스틱 핀을 제거했고요. 자, 이제 뒷면을 보면 이게 떨어져 나왔죠? 자, 이제 설치할 부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메탈 백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다가 같은 모양의 얇은 필름을 올리고 여기에 볼트를 고정하겠습니다. 나사 중에서 이렇게 좀긴거 있거든요. 이거를 끼웁니다. 여기 보면은 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홈에다가 끼웁니다. 여기가 AM4 소켓을 위한 자리예요. 네 개를 끼워야겠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의 플라스틱을 끼웁니다. 그리고 이 나사에 플라스틱 원형으로 된 너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더큰 거를 끼웁니다. 이렇게 너트도 끼웠어요. 이제 이 금속판을 메인보드에 끼웁니다. 저는 케이스가 이렇게 뒷면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뒷면이 안 보이면 메인보드를 분리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겠네요. 자, 이제 앞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모양의 너트를 연결합니다. 이 너트를 끼울 때는 이 플라스틱 보호판이 아래로 향하도록 끼웁니다. 일단 하나만 끼우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나 더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끼울게요. 이거를 위로 당기면서 돌려야지 잘 고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이 위에 앵커링 마운트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고정을 합니다. 이제 이 나사로 고정합니다. 자, 나사를 고정했고요. 이제 히트싱크를 올리면 되는데 그 전에 CPU 위에 서멀 그리스를 바르겠습니다. CPU를 분리하고 CPU를 분리했는데 여기에 서멀 그리스를 바르겠습니다. 원래 있던 서멀 그리스는 닦아낼게요. 서멀 그리스를 바르겠습니다. 바르는 방법은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근데 너무 두껍지는 않게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모나미 볼펜심 있죠? 볼펜심만 꺼내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서멀 그리스를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CPU를 다시 장착합니다. 이제 히트싱크를 끼우면 되는데요. 구성품에 보면 이런 고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쿨링팬과 히트싱크가 접촉할 때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고무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에도 하나,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그러면 이제 히트싱크를 CPU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걸 설명할게요. 히트싱크를 고정할 때는 이 핀으로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양쪽을 볼트로 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고정판이 놓이고 여기를 고정을 하면 되겠죠.
히트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싱크를 올려놓은 다음에 위치를 맞추고 고정판을 올려놓고 이 부분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도 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에 이렇게 나사를 끼우고 안쪽을 고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나사도 고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쿨링팬을 끼울 텐데 이 지지대에 있는 쪽이 안쪽을 향하도록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분리해야지 이 핀을 설치할 수가 있겠네요. 쿨링팬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고정 철사를 여기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홈에다가 철사를 올려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이건 쉽네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자, 한쪽은 했고요. 반대쪽도 고정해야겠죠? 자, 이렇게 고정하고요. 자, 이제 쿨링팬까지 설치했고요. 마지막으로 쿨링팬 전원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메인보드에서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넥터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쿨러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쿨러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조용하네요, 이거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 쿨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서 컴퓨터 케이스가 닫아지지가 않네요. 저는 케이스를 열고 사용하니까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아무튼 큰 쿨러를 사용하려면 컴퓨터 케이스도 그에 맞는 크기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